그저 경자년이었습니다. 천이 넘고 만이나 넘는 성수님들 따라드셨다가 정묘생에나는 최씨 제자가 오셨습니다. 그저 최씨 할머니 김근자 선생님 결혼은 하셨어요. 근데 남편분이랑 요즘 사이가 괜찮으세요? 이혼했어요. 그죠. 근데 이상하게 선생님이 지금 내가 어떻게 보면은 한 다른 데 속해 있다가 내가 거기서 나온 형국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좀 그런 아픔을 겪으신 분이 맞으신데 이상하게도 선생님은 내 손이 많이 지문이 없어질 때까지 비셔야 되는 사주라 그래요. 이런 데 다녀보시다 보면 선생님한테 뭐 세존단지를 모셔라 뭐해라 이런 소리 안 하던가요 무당들이?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조금 있긴 있다라고 그러니까. 칠성줄? 뭐 칠성줄. 빌어야 되는 공줄이 맞거든요, 선생님도. 근데 이게 선생님 내 친정뿐만 아니라 그 시댁뿌리도 이런 공줄이 세요. 그러다 보니 여자는 결혼하면 그 집 귀신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집에 여파도 있어요. 왜냐? 왜 여자 무당들이 결혼하고 나서 시댁부리에 신을 모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선생님도 약간은 그런 케이스. 근데 선생님은 무당을 할 만치는 아니세요. 근데 다만 제가 선생님은 손에 지문이 없어질 때까지 비셔야 돼요. 이 이유가 뭐냐면 선생님 잘 되라고. 무당이란 존재는 남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비는 게 무당이고 선생님은 본인이 잘 되게끔 어디 하나 단골레를 정해서 조금만 빌고 가시라 그래요. 근데 선생님의 사주를 놓고 보면 선생님은 내가 뭔가의 일에 있어서 관리 감독을 하시거나 아니면 사람들이랑 같이 뒤섞여서 일을 하셔야 되는 분이시거든요. 무슨 일 하세요? 병원에서 간호조무사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관리 감독을 하거나 사람들이랑 뒤섞여서 일을 하셔야 되는 게 맞으시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터널 한번 옮기셔야겠는데 일자리를 옮겨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하는 게 조금 힘들긴 힘들어요. 제가 나이도 있고 하니까는 사실은 또 요즘 코로나 때문에도 이제 구하기도 어렵고 또 아이들이 있으니까 쉽게 혼자서 이제 그만두고 나와서 옮기기는 힘들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쪽을 좀 나가고 싶기는 해요. 마음은 쉽게 못 나가는. 근데 선생님도 어떻게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람 상대하거나 인간 열입하시거나 아니면 사람을 관리해주거나 뭐 해주시거나 근데 그 일이 안 맞지는 않아요. 근데 이상하게 그 지금 하시는 곳이 힘들어요. 유독 힘든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다른 직장을 좀 옮겨보시거나 저는 그거를 오히려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올해 안으로 뭐 그런 건 없고요. 아니요, 올해 안에 옮기셔야 돼요. 지금 선생님한테는 햇빛이 뜨거울 때 여름 수전으로 해서 선생님 이동수가 따라 드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가서 옮김을 가지시는 것도 선생님한테는 이로운 자리로 옮길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여름 때. 왜냐하면은 똑같은 일 받고 누구는 좀 쉬이 일해요. 똑같은 일 받고 누구는 그렇게 고생을 해요. 근데 선생님은 그 후자 지금.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수월한 곳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있을 수 있다 하시니까 그런 쪽으로 조금 옮김을 가져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 그러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선생님 지금 원래대로라면 삼신할머니가 점지해준 자손은 셋이에요. 근데 지금 몇이 눈떠 있죠? 지금 셋 있습니다. 그죠. 근데 선생님한테 제가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둘째, 셋째가 요즘 뭐해요? 둘째요? 셋째는 학생인데요. 몇 살이죠? 10살입니다. 10살이요? 근데 셋째가 남자예요? 아니요, 저희 딸만 셋. 딸만 셋이에요? 네. 셋째가 사주는 남자 사주예요. 근데 아이가 왜 어머니가 그래도 자녀를 지금 길러보셨잖아요. 행동 반경이 커질 때가 있잖아요. 자손들이 길러다 보면 자기 고집도 좀 치서 올라가고 근데 지금 셋째가 올해 좀 그럴 때예요. 셋째가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상하게도 올해 조금 나이가 방황 아닌 방황수가 따라들어요. 셋째가요? 네, 나이가 어리지만 흔히 말해 사춘기가 조금 일찍 오는 거일 수도 있고 아이의 생각이 조금은 좋게 말하면 커지는 때고 그래서 어머니가 조금 뭐 일하시고 뭐 하시고 힘들긴 하지만 셋째랑 조금은 많은 시간을 좀 보내주세요. 흔히 말해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세요. 그래 놓고 나면 아이가 그래도 크게 뭔가 다른 길로 빠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시대가 조금 일찍 오기도 하더라고요. 저희 셋째가
아직은 되게 순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순하고 사실 언니 둘이 쌍둥이라서 많이 치여요. 그러니까. 막내가 많이 치여서 제가 많이 좀 보듬어 감싸주는 편이죠. 그래서 그럴 거라고 생각은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 조금 그게 걸려. 그러니까 둘째지나 셋째. 근데 둘째가 어머니 조금 더 은금시러워요. 은금시러운 게 뭐지? 네, 조금은 여우구석이 있어요, 아이가. 왜 엄마들은 다 자기 자식은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못 볼 때도 있으시거든요. 아이가 조금 은금시럽고 조금은 여우구석이 있어요. 근데 어머니가 셋째한테 잘해줄 때, 흔히 말해 셋째한테 뭐 떡 하나 줄 때 둘째한테도 떡 하나를 더 주셔야 돼요. 그래야 자매들 간에 탈이 없어요. 키워보니까 요즘 보니까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사실 저 둘째 때문에 지금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둘째 때문에. 그거에 대한 중재는 어머니가 둘째도 같이 채워줘야 돼요. 하다못해 셋째가 안쓰러워서 아 그래 엄마가 저기 가서 뭐 시크릿 주주 장난감 사줄게 이러고 데리고 가. 그럼 하다못해 둘째한테는 딱지라도 하나 사줘야 되고 공기라도 하나 사줘야 돼요. 그래야지 자매들 간에 탈이 없어요. 요즘은 진짜 시대가 빠르다. 옛날에 그런 게 어디서 다 같이 그냥 코 올리고 놀고 흑주소 먹고 그러고 훅훅 컸는데. 근데 둘째는 그렇게만 해주면 크게 트러블은 없겠다 하세요. 너는 뭐가 궁금해서 오셨어요? 제가 이혼했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사실은 이혼을 했는데 살아보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사실 네. 얼마 안 됐지만 1년 거의 다 됐거든요. 네. 1년이 다 됐는데 이제, 제가 원해서 한 이혼이지만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 힘들어서 이제 저와 같이 살기 이제 재결합을 제가 원해요. 근데 이제 남편은 이제 지금 너무 자유로운 거죠. 전 저 혼자서 아이들 다 키우고 있으면 사실 본인은 되게 자유롭잖아요. 그렇게 그런 생활을 되게 이제 즐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앞으로 저 제가 혼자서 아이들을 어떻게 잘 키울 수 있는지 저는 또 어떻게 될지. 근데 어머니 깨진 족박은 붙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머니의 책임이에요. 그게 어쩔 수가 없이. 왜냐? 사람한테 단맛을 보여줬잖아요. 근데 사람은 그 단맛을 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다시 재결합한다? 그 수는 좀 많이 모자라요. 근데 앞으로 어머니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아까 말씀드렸듯 올해 좀 자리를 옮기세요. 그러고 나면 조금 내 육신도 편하고 내 정신적으로 조금 편하실 거예요. 그게 올해 내년까지의 가장 큰 화두. 저는 제 혼자서 아이를 저희 아이들은 제가 혼자서 잘 키울 수 있을까요? 충분해요. 옮기고 하면?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둘째만 어머니가 잘 좀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고 나면 자매들 간에도 큰 탈은 없을 거고 셋째도 그렇게 크게 없을 거고. 근데 올해 셋째가 어쩔 수 없이 방황수는 들어요. 그게 너무 의외예요. 저는 너무 순하게 좀 아기 때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되게 순했던 아이가 지금도 이제 걱정이건 이제 아이 아빠한테도 하는데요. 올 거면은 막내가 사춘기가 되기 전에 들어와라. 왜냐하면 아이들도 좀 장학년이지만 이제 요즘에 아까 선생님 말씀대로 사춘기는 되게 빨리 오고 하니까 그쵸. 그 얘기는 했거든요. 딸 아이들 사춘기도 보니까 무시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언니가 올해가 사춘기 온다고 하니까 오히려 언니 그게 있어요. 하얀색일수록 쉽게 물들잖아요. 네. 그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올해 그 하얀색을 지키기 위해서 조금만 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둘째는 꼭 챙겨주세요. 그래야 탈이 없어요. 그래야 조용해요, 집이. 집은 괜찮은 거 같아요. 집은 괜찮아요. 제가 지금 있는 네. 집은. 선생님은 지금 직장의 문제. 직장은 꼭 좀 이직을 좀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뭐 더 궁금하신 건 없으세요? 없습니다. 네, 잠시만요.